자, 그러면 저희는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습니까? 네. 네, 주말에 해도 많이 보셨고요. 네. 네.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네. 자, 우리 주말 잘 보내신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주말 사이에 또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으로 보면 3대 지수가 3%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8%였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 기준으로 저점이 3.1% 하락이었고요. 네. 종가는 마이너스 0.3%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아래꼬리를 달궈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점 반등을 좀 해서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끝났고요. 네. 지난주에 만약에 3%로 그냥 계속 그렇게 끝났으면 그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극적으로 회복하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주초에 반등 시도하다가 또 밀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면 저가 매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매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7주 연속 하락이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고 반등했다는 게 특징이고 지난주 금요일날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막판에 수급적인 상황이 좀 있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채금리가 지금 하락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78%까지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고점 대비는 하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볼 때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순환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 엔비디아가 10% 이상 하락했었습니다. 네. 근데 종가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6.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5%로 반등을 좀 했는데 가장 크게 하락한 주요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가 6.4%로 가장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하루 등락도 혹은 뭐 주간 등락 뭐 이런 월간 등락 이거 보잖아요. 네네. 일봉, 주봉, 월봉 뭐 이런 거 차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냥 단지 뭐 기간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일봉, 주봉, 월봉이 각각 갖는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일봉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아래꼬리 달았으니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흐름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봉이나 월봉은 추세를 보는 거겠죠.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좀 다르게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7주 연속 하락했다는 거는 계속 7주 동안 하락 추세에 있었다는 거고요. 아직 추세 전환이 안 됐다는 거고 또 반면에 7주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의 심리가 조금씩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으로 코스피가 1.35% 상승을 했고요. 2639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이 3.14% 상승해서 8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죠. 코스피 1.8%, 코스닥 1.86%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한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미국의 큰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시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소폭 하향 안정됐습니다. 1273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1290원 위에 있다가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의 LPR 인하가 있었습니다. 15PP. 네. 그러면서 추가 상승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섹터별로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 뉴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가장 크게 상승한 쪽은요, 애플이 헤드셋 출시 준비 곧 출시가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게 나오면서 그 동안에 뭐 반토막 이상 났던 섹터들이 있었죠. AR, VR, 메타버스, 게임. 이쪽이 가장 크게 반등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심한데 그나마 반등을 좀 해줘서 추가적인 반등이 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장기 투자할 건지 아니면 좀 손실을 줄일 건지 이런 네.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은 좀 됐습니다. 네. 근데 어떤 콘텐츠가 있을까가 이제 약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뭐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거기에 딱 맞는 혹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헤드셋이요. 네, 헤드셋에 맞는 콘텐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밀리에 이사회에서만 지금 발표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사회 발표가 됐으니 곧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이슈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는 것 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FN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슈를 보면요. 호재성 제로보다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더 많습니다. FNC 의사록이 안 좋은 뉴스 자체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연준에 대한 의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강한 발언이 좀 있다면 들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번 주에 엔비디아, 코스트코, 메시스, 베스트바이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실적 발표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맞고 때려 맞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들 실적 발표를 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 베스트바이나 메시스나 코스트코나 뭐 엔비디아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미 이제 불안감과 우려를 선반영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보았던 그런 하락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이쪽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 아니면 또 같이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26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얘기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5BP 얘기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상승을 좀 막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소호재성 재료보다 좀 우려의 재료들이 이슈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려의 재료들을 반영을 상당히 많이 이제 하면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큰 반영보다는 등락의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기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도시봉쇄 상황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깔고 가면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시황 전망을 좀 보면요. 미국이 7주째 하락했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아래꼬리를 달면서 저점 반등을 하고 나서는 한 2, 3일 동안 또 반등을 줍니다. 연속해서. 그랬다 또 대밀리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는 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 악재 반영 후에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가장 약합니다. 지금. 유럽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아시아 주요국 시장도 저점들이 반등 중인데 미국이 제일 약해요? 예, 상해종합지수가 저점 대비 10% 올라왔습니다.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저점 깨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주요국 지수에서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워딩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빨간 글씨로 중간에 써놨는데요. 고용훼손이나 자산가치 하락, 소비 감소가 있을지언정 그것을 감내하더라도 물가 제어를 우선한다. 이 워딩이 지금 시장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하락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네. 1월부터 하락한 부분을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마지막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4월 말서부터 5월 초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종목별로 급락한 상황이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향후에는 변동성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반등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가 하락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주에 또 다시 논란이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의 하락의 폭 그리고 저가 매수 들어온 부분들을 보면은 반등 기대 심리는 일단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 지지난서부터 사실은 반등 기대 심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율 안정이 가장 관건입니다. 환율 안정의 요인들을 이제 세 가지를 그동안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내용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도시봉쇄, 물가지표 이 세 가지다라는 걸 여러분께 자수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신규로 두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하나는 유럽연합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의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드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드스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각 하우스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아닌가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이 LPR 인하를 했습니다. 5년 만기를 4.6%, 4.45%로 15pp 인하했고요. 블룸버그의 내용인데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부양정책이 올해 약 5.3조 달러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미국의 변동성이 좀 축소된다면 우리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네.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번 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걱정 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요. 만일 환율이 안정돼서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거 수급적으로 대형주는 분명히 상승할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부분을 가장 지금 뭐랄까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수급으로 인한 대형주와 실적으로 인한 중소형주의 밸런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게 어느 쪽 어떤 때는 대형주는 계속 약하고 중소형주만 오르고 어떤 때는 또 대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소형주 약해지거든요. 요 밸런스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수급이 좋은 대형주랑 예.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를 좀 같이 예. 가진 게 좋다. 예, 같이 가져가는 게 지금 예. 상황에서는 왜냐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 좀 몇 개 살펴보죠. 예. 자, 이제 안 좋은 뭐 경기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미국 1년 내 경기 후퇴 확률이 그 전에 5%에서 27%로 상향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압박되고 연준은 금융 지축으로 인해서 경기 후퇴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간 실업보험 청구수가 21.8만으로 월가를 상회했고요. 4월에 기존 주택 판매도 2.4%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에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비 0.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시장이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뉴스도 그렇습니다. 걱정거리의 뉴스입니다. 월가의 펀드매니저 현금 비중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최고이다. 현금 비중이 4월 말 기준으로 5.5%였는데 지금 5월에 봤더니 6.1%로 늘었더라. 결국은 무엇이냐. 현금을 많이 지금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 위험이 뭐가 가장 큰 위험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첫 번째가 매파적 스탠스의 연준. 연준의 정책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경기 침체,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네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주로 지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세 번째 뉴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 33% 정도 하락을 했답니다. 평균입니다. 근데 3대 가상화폐는 5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반토막 더 이상 네, 반토막 정도 났죠.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이 아니냐라는 경고의 보고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 이제 네, 네. 뭐 주식, 코인 네. 이렇게 뭐 부동산 등이 있을 때 네, 하나하나 네. 망가졌다. 하나하나씩 이제 망가졌다라는 표현 예, 그보다도 포주부. 되돌림. 네. 되돌림이 코주부 코주부. 예. 코주부? 네. 코인 주식 부동산. 예, 예. 예전에 코주부 어묵인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안 파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려를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예, 뭐 더 다른 뉴스도 말씀드리면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의 한미 경제 협력 뉴스들이 주말 내내 있었죠. 거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21조 원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대차가 7조 원 그리고 6.4조 원의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공장 건설한다는 내용하고요. 하나솔루션이 원래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데요. 모듈 공장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모듈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넷플릭스는 6년간 1억 달러 국내 특수효과 영화 제작 시설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해서 가장 수혜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원전, 방산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이번에 2021년,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것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숫자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어떻게 숫자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딱 구체적인 지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정지출, 특별지방채, 그리고 세금감면 등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 상해 산업 생산이 YOY로 61%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예, 봉쇄했기 때문에 전체는 29%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에서 상당히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형 원전 SMR 경쟁에서 건설사들이 시공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을 제가 여기 써왔는데요. 그 외에도 건설사들의 시공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SMR 있고요.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수주부터 받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뉴스가 이겁니다. 애플이 이사회에서 차세대 헤드셋 공개한다. 비공개 시연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공개를 했다는 얘기가 출시 임박하지 않았냐.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 혼합현실 헤드셋은 이제 $3,000 전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보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줄이요. 2007년도에 아이폰으로 혁신적인 뭐라고 할까요? 혁신의 아이콘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애플 워치가 나왔고요. 이번에 애플 헤드셋이 혁신이 될까라는 시장의 논란이 이제 많습니다. 아까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이제 네. 나와봐야 이게 정말 어떤 혁신 제품인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붙어서 AR, VR 산업이 매년 80% 성장하고 할 것이다. 왜냐?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R, VR, 메타버스 요거는 너무 가파르게 그거 기대감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결국은 성장 산업으로 이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도 그 VR, AR이 한번 살짝 뜬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럼요. 그죠? 네. 네, 그때 네. 막 이렇게 그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가게 거리 뭐 이런 데 이렇게 딱 카메라 갖다 대면 거기서 무슨 쿠폰 같은 거 이렇게 화면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었어요. AR. 네. 예, 그런 것들인데 잠깐 반짝하다가 요즘은 또 한참 그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된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신기술이 맨 처음에 나와서 네. 그것에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많이 올라요. 그런데 그래서 뭐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서 어떤 제품 연결돼서 어떻게 될 건데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익은 따라오지 않잖아. 그러면서 시장이 또 주가가 떨어져요. 실망하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상용화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건 다른 것들도 다 그랬어요. 전기차도 그랬고요. 자율주행은 그 중간 단계 한 3분의 2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면 최초에는 그것이 이슈화 되지만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가 다시 떨어졌다가 네네. 이후에 상용화되면서 다시 올라간다.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한다라는 뉴스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기에 덧붙여서 소재 공장도 같이 따라가야겠죠. 장비 소재들을 보통 우리 베트남에 이제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베트남이 에 있는 그 장비 부품주들 있잖아요. 부품 회사들 자기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납품이 뭐 잘 되고 있고 뭐 지금 공장이 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듯이 이제 소재 부품 공장들이 따라가는데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이 공급 협력을 위해서 따라가서 공장 건설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역대 처음으로 전면 카메라에 한국산을 탑재한다라는 게 전자신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내용 잘 몰랐는데 아셨습니까? 그 전면 카메라는 그 셀카 있잖아요. 셀카 자기 쓴 거. 아, 네네네. 요거는 사양이 고사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걸 계속, 네, 그렇죠. 뒤에 있는 것도 떨어지죠. 예, 저는 몰랐었는데 네. 예, 중국 걸 계속 썼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한국산으로 바꿔요? 예, 이게 고사양으로 바뀌면서 이제 한국산으로 바꾼다. 아, 이게 예. 그런 의미군요. 예, 예. 나는 뭐 고사양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아니라 네. 싼 것도 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 거 아니? 아니 아니. 우리나라가 싼 네. 것도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게 아니고 네. 애플 아이폰이 예전에는 중국산 싼 거를 전면에 부착했다가 이제는 한국산 고급 제품을 전면에 부착한대요. 예. 네. 네. 그렇게 한다는.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입니다, 형님. 아시죠?
네. 아,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아저씨가 되셨어. 주말 사이에. 네, 지금 생각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생각이 많으십니다. 아이폰 생산이 중국에 지금 봉쇄 있고 막 그리고 미중 간 요즘에 정적으로 점차 좀 안 좋아지는 거 상황이 있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 및 동남아시아로 생산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련된 섹터들이 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AI 부분을 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 개발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이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요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 의료 분야 신규 과제 컨소시엄들이 나왔는데요. 병원들 나와 있고 뭐 국가 정, 그 기관들 나와 있는 걸 제가 빼고요. 기업들이 나와 있는 곳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의료 영상 판독 솔루션, 바이젠 바이오와 JLK 컨소시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HD 정선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ETF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이 안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보다도 이제 관심 있게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도 다 저 상장사예요. 바스젠바이오, 뭐 비트. 여기서 JLK하고 이지케어텍, 비트컴퓨터가 상장사입니다. 상장사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인공 사보려고? 저요? 그거 물어보면 꼭 사더라. 그거 상장사에 이렇게 살 수는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돈 또 한번 또 유통시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일매일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어떻게 요즘 저 손님들 많이 좀 오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뭐 좀 정체되어 있고요. 네, 표정들, 표정들이 어때요? 손님 표정. 그걸 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2021년 작년 봄에 주식을 왜 시작했을까랑 두 번째는 주식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구나. 제 투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거고요. 힘내시고요. 또, 네, 그렇게들 얘기 많이 하고 있는. 또 반면에 지금 그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회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